이재명 님이 잡는 문서에 관제가 껴 있어요. 그분들하고의 접촉은 전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금전으로 뭔가를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. 우선 김혜경 님 사주는 못 받았죠. 정보가 없고 두 분이 부부관계시니까 이재명 님을 같이 이제 좀 묶어서 가중을 보는 것처럼 볼 건데 제가 꼭 어떤 정치적 어떤 색깔을 띄지는 않아요. 누가 돼도 그냥 다 그게 될 만한 사람이고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김혜경 님이라는 분을 놓고 보자면 모르겠어요. 이 얘기를 다 털어놔도 될지 느낌적으로만 본 제 개인적인 점사고 누군가를 저는 뭐 더 좋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 김혜경 님을 놓고 보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의 영부인 이런 느낌이 떠오르는 건 사실이에요. 그래 이재명 님을 배제하고 대통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김혜경 님은 영부인의 일단 느낌을 많이 줘요. 그 말을 다시 하자면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김혜경 님 덕분에 지금까지 뭔가를 이뤄낼 수 있었다. 내가 희생을 하든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떠올랐던 게 일단 김대중 대통령님 그 여사 이희호 여사분 네. 계시잖아요. 네. 그분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하기는 그런데 네.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. 아무튼 그렇다. 그런 걸 가지고 계시다. 남녀의 합이라고 봐도 되게 이 둘은 좋은 합이에요. 김혜경님 같은 분이면 꼭 이재명님이 아니더라도 올려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. 김혜경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이 행동해야 하는 것들 여기서 좀 다른 얘기가 지금 나와버리는 게 뭐냐면 애초에 지금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깔끔하지 못해요. 이재명 님이 잡는 문서에 관제가 껴 있어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말이 많을 거고 그 전에도 뭔가 말이 많을 거고 문제가 있을 게 분명하다. 이 관제라는 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좋지 않은 걸 얘기해요. 뭔가 연루가 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김혜경 님 또한 내가 어떤 유명인사의 와이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몰매를 맞겠죠. 그리고 막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온다라는 사람이 없잖아요. 김혜경 님은 이거 조심하셔야겠네요. 이분들 측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분들하고의 접촉은 전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외부 활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괜히 뭐 다른 거를 뭐 받는다든지 물론 안 하시겠지만 따로 노는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님이 조금 어찌 보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게 좀 정정당당하게 뭐 경쟁도 좋지만 본인의 어떤 그런 운세의 어떤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더 받기 위해서 아내 되시는 분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.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김혜경 님은 돈과 관련된 금전으로 뭔가를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. 김혜경 님은 금전이 많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는 분은 아니라고 보여져요. 그것 말고 다른 거를 좀 추구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진단 말이에요. 굳이 얘기하면 뭐 돈보다 뭐 명예 그러니까 창피하지 않게 그런 쪽에 가까우신 분이에요. 제가 보면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 되시는 분 아내분 사주를 좀 봤는데 남편 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경쟁을 하시는 거겠지만 뭐 물심양면으로 안과 밖에서 좀 도움 조력을 많이 조력자 역할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대선 후보 되시는 분들 모두 좀 이렇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.